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7, 9년 양띠 7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우선 거북도사님의 정계를 쫙 펼쳐보고서 좋은 정계를 이제 펼쳐놨으니까 어디 또 봅시다. 79년 김희생이네. 79년 김희생 양띠 7월 운세에서 우선 구성판을 보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네. 삼인성호라. 아니, 세 사람이 모여서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야. 이말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 말로. 자, 사자성어. 적회소골이라. 헐뜯는 적회. 말이 자꾸 쌓인다 이거야. 어? 남들이 자꾸 헐뜯는 말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쌓이면 뼈도 녹는다 이거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인데 하다 보면 살만 녹는 게 뼈까지 녹아버려. 그러니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을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이 자꾸만 쌓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은 내 육신, 내 뼈가 다 녹는다. 즉 남의 말에, 남의 생각에 신경 뚝! 원래 79년이 멋쟁이 아니에요? 응? 내가 아는 79년생들은 멋쟁이들 참 많더라고. 자, 그래서 이달에는 가능하면은 집에서, 우리, 모르겠어? 뭐, 빨래가 나오면 맨날 맨날 그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일주일씩 모아놨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 뭐 성질대로 다르니까. 근데 나오는 대로 하세요. 쌓아놓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지 쌓아놓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하루라도 빠짐없이, 몸이 아무리 찌뿌듯해도 샤워하세요. 좋은 샴푸, 좋은 바디 샴푸 등등 써가면서 몸을 일단, 왜? 나쁜 것이 쌓인다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일단. 빨래 자주 하셔갖고, 빨래 모아놓지 말고, 몸 자주, 자주 씻어갖고, 깔끔하게 하시고, 그럼 쌓일 틈이 없어, 나쁜 게. 아셨죠? 요거 이전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 이 멋쟁이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돈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달에. 자, 79년 우리 양띠분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그런 거야. 시간 따라, 세월 따라, 들락날락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돈이거든. 돈은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니까 돈에 너무 정주지 마라. 어차피 나갔으면 저돈 다시 들어올 거야. 내 거니까. 나간 돈 아까워하지 마라.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갔겠지. 이유가 있겠지. 요렇게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쿨하게. 자, 이것이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 카드로 어떤 말을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우리 거북도사님은 돈에 대해서, 뭐 이게 답답하다가 나와. 이 사자는 넉사자인데 답답하다거든. 아이, 한잔 더. 좋은 얘기를 좀 뽑아줘야지. 아유, 땅지. 아, 이 땅 속에는 우리가 모든 보물, 모든 것이 다 묻어 있잖아요. 넓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지금 조금 뭐안 좋았다 그래서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너무 좋았다고 그냥 막 까르르 하지 말고, 그냥 땅처럼 무게 있게 저 넓은 대지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나도 나갔는가 보다. 들어오면 들어왔는가 보다 해서 딱 이렇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좀뚝 끊어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요거 이렇게 가고 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은
아유, 그러네. 여러분, 자, 일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일 때문에 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해지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일도 일인데, 더 정신 차려야 할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혹시나 기존에 뭐 앓던 병이 있으면 요거 뭐 좀 다시 이상해졌나 아니냐에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달에는 그래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면 그 일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요거 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적당히. 자, 어디 봅시다. 우리 그럼 거북도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역참력.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원래 암행어사라는 얘기인데 역참력은 휴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행어사 가다가 말도 쉬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본인도 좀 쉬어야 되고 할 때 그 역참이란 지금으로 말할 게 되면 휴게소 뭐 호텔 뭐 모텔 등 쉴 수 있는 좀 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엿보는 거거든. 좀 쉬라는 얘기예요. 쉬지 않으면은 몸에 좀 별로 안 좋다.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 됩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뽑아 봅시다. 조금, 껄쩍지근하니까. 어디 봅시다. 아유, 개네. 개는 갑을병정 부귀경신인 개에서 다시 갑으로 가는데, 요때까지 개는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 거야. 뭐, 싹이 날 씨앗을, 그 생명을 꼭꼭껍질로 감추고 있는 거야. 자, 이 감추고 있는 딱딱한 마음을, 딱딱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이제 마음에서 얘기해 드리는데, 내 몸에 그 이상이 있나, 지금 건강 얘기했어요. 비즈니스 얘기하고, 비즈니스와 건강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 옆으로 좀 비켜보고, 다음에는 사랑, 인연. 자, 이게 있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같이 일하는, 그 동료 간의 사랑도 있고, 다 그런 인연의 얘기인데, 이런 게 있는가. 사람이 내가 뭐가 안 될 때는 사람이 다 떠난다. 그래서 내가 뭘 안 돼 봐야지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찬스가 내가 뭐가 안 됐을 때 그걸 알게 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러네. 꼭 남아서 다 떠나가도 꼭 남아서 나를 챙겨줄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진짜 내 사람. 그것이 이성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 네? 한 사람이 꼭 있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항상 인연을 소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남아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인가 이런 것인데 당신은 그런 복을 타고 태어난 것 같아. 자, 우리 거북도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여기서 한 장 더 뽑아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복숭아나무도. 이 복숭아나무도는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 무엇, 왜? 그,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께서, 구병시식이라 그래갖고, 병자가 아플 때 그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갖다 막 병자의 몸을 훑고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나쁜 악귀는 다 떠나가라. 그게 복숭아 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구원해줄 그 중요한 것이 당신은 지금 갖고 있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다라면 좋은 겁니다. 내가 나쁘다고 할 땐 그건 비켜가라고 해주는 얘기고, 슬쩍슬쩍 비켜가라고 해주는 얘기고, 아셨죠? 근데 조금 뭔가 좀 저기 하나 더 뽑아볼까요? 카드.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 뽑읍시다. 가운데서. 어디 봅시다.
아유, 씩씩하게 하라네. 이건 무자야. 무자는 젊은 친구가 딱 창을 들고서 빼딱하게, 아이 모두 컴온 컴온 내가 다 상대해 줄게. 자신감을 가져라. 항시 당신은 자신감을 갖고 뭐랄까 높은 기상을 좀 갖고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좋다는 얘기네. 당신은 멋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치우고, 자, 이제 돈, 사랑, 일, 이 얘기 다 했는데, 뭐 또 당신이 지금 또 알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또 있죠? 생각하셨죠? 자, 그것은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유, 미네, 아직이라고 얘기하네. 이거 아닐미거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뭐 돈이든 간에 일단 아직은 지금 무언가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라,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저런 거 이제 다 참고로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또 7월 달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79년 양띠 여러분. 자, 저도 같이 기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